안녕하십니까. 계속해서 제주 9시 뉴스입니다. 어제 저녁 차귀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. 배에 타고 있던 선원 10명은 스스로 탈출한 뒤 주변에 있던 다른 어선에 모두 구조됐습니다. 융두 기자입니다.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어선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. 불이 난 것은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차귀도 남서쪽 72km 해상에서 장어잡이에 나섰던 경남 통영 선적 85톤급 통발어선 기관실에서 불꽃과 연기가 시작됐습니다. 이 배에는 한국 선원 6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4명 등 10명이 타고 있었는데 선원들이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길을 잡지 못하자 구명뗏목을 타고 탈출했습니다. 자체 소화가 안 되니까 구명 뗏목을 내려가지고 그쪽으로 일단 피신하고 같이 있던 선단선에서 구조를 해가지고 무사한 걸로. 제주 해경은 사고 해역에 3,000톤급 경비 함정을 보내 선단선에 구조된 선원들을 옮겨 싣고 한림항으로 입항했고, 불이 난 어선에는 경비함을 투입해 1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. 사고 어선은 배 뒤쪽 부분만 남긴 채 바닷속으로 침몰 중입니다. 해경은 배 안에 유류 1,000리터가 실려 있는 만큼 사고 해역 주변 해양 오염 여부를 계속 감시하면서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 KBS 뉴스 유용두입니다.